해버리셨네요. 어떡해요. 걸렸어요. 싫은 놈 잡았다. 못 끄더다. 이제 내가 하도 하다 보니까 내가 선수가 돼버렸어. 그러니까 이제 선수 입장 허라 이거요. 구집봉 돈이 안 되니까 대박쳐 놔버리고 이게 다 구집봉 그때 24, 5년 전에 심은 거잖아요. 전에는 여가 다 복숭아 밭이었지라. 근데 여기에 꼬집봉을 하나둘 심기 시작하더만 요렇게 밭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. 저게 다 꼬집봉이에요? 아이 무한정 돈만 들어가지 진짜 세상에 돈이 안 되는 거요. 내가 전에는요 파리 하나 못 잡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요렇게 다 키우면 산다니까. 근데 내 속이야 타든 말든 우리 양반은 밭도 모자라갖고 집에도 저라고 구집봉을 들여놨더라. 그리네. 와. 경쟁적인 사고로 불을 얻으면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창조적 사고로 불을 얻으면 타인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. 나는 구집봉 나오고 누구 경쟁할 사람이 없어.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 말 나하고 딱 맞는 얘기더라고. 그거 딱 또 적어놨지. 내하고 뜻 맞춰서 사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여보여? 집안일 저 주세요. 아무것도 안 받지. 마당 일부고 내부고 다 내 손대야. 다 성소 같아. 늘어놓고 치드만고 폭폭 있어 사람 좀. 아이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나만 친이라고요. 이게 넓으니까 내가 오지게. 아이고 다,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쓰겠네. 내가 오지게 그랬겠어요 옛날에는. 아이고 날도 징글징글하게 더운디 또 어디를 행치하시려고 그런다요. 뭐야 왜 들고 나와? 아주머니들 또 건강이야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 도와주지. 일도 누가 아무나 해주나? 아이 근다고도 막 공짜로 갖다 다 퍼줘? 하여튼 저 양반은 하여튼 그게 문제여. 여 일을 사람 없어 촌에. 그래갖고 내가 그 양반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일이거든. 하여간 남 좋은 일은 다 하는 양반이란께. 한 3년째 저거 무리분양 했거든요. 돈 들여서 했어. 도대체 그래 사람들이 알아보도 못하고 꼬집봉나무 자체를 뭔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게 광고도 할 겸 또 이걸 이제 나눠줌으로써 두 집이고 하나씩 있게 만든다. 꼬집봉나무로 오지게 다 캐갖고 다 쳐질러 버리시면 돼요. 얼마나 비안하면 그랬겠죠. 아이고 농사를 지었으면 갖다 팔아야 하는디 꾸집봉 알린다면서 저라고 남들 퍼주기 바쁘니 아주 내가 환장하지 환장이야. 이놈 한 병 잡수라고 갚았어. 어. 얘 나를 줘. 아유, 아 오래오래 건강한 것이 갖고 우리 집 일도 좀 나중에 계속 다니시라고. 고맙게 잘 먹을게요. 네. 아줌매 집이 되셨어? 그러고 유독 우리 집 양반이 잘 챙기는 어르신이 하나 있어라. 이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. 몇 병씩 주셨어요. 야, 앞으로 아 이렇게 한 2, 3년 넌만 주면은 식었냐고 자네 소독이 시작할 거 다녀. 2, 3년 있으면 대박 터지게 생겼어. 대박. 내가 이거 보고 나서지 이것이 당초에부터 이 양반이 안심할 때부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서 내가 이 집 일을 간 게 이 얘기를 했어. 이만지마서 꾸집뽕 먹고 나섰는데 그냥 아 꾸집뽕이 좋은 거지. 이 양반이 귀를 쫑긋이 갖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는 그 양반 씨를 양 100마리 150마리 사다 막 심었어. 이게 놈들이랑 미친놈이다 하겠어 양반. 인물도 인물이지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에 내가 반해갖고 결혼을 했는디 하나에 꽂히면 앞뒤도 안 보는 사람인 줄 참말로 몰랐지. 꾸집봉이 요새야 야경작물로 관심 받기 시작했지만 20년 전엔요 거의 알려지도 않았거든. 이 양반이 뭣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을 했단게. 근데 말이에요 무작정 남의 밭까지 빌려서 일만 벌이나 했는디 아니 전 양반이 뭔 연구를 해서는 개발도 했더라고. 얼마나 잘했냐. 우리나라에 원래는 이 구집봉이 이렇게 가시가 있었어요. 이거 보세요. 가시가 있죠.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 나무 이 가시 있는 나무 회사가 접목을 해가지고 가시가 없는 게 생긴 거지 이렇게. 구집봉 나무가요 가시 땜시 키우기 쉽지 않은데 전 양반이 가시 없는 나무를 만든겨. 내가 이걸 개발해놓고 내가 이제 이걸 번식을 하고 이걸 지금 한 200만 주 만들어놨거든. 네? 몇만 주야? 200만 주. 내 인생